세일트림의 기초, 메인세일의 모양을 만드는 다양한 리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세일의 모양을 조절하는 리깅들입니다. 모두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인세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링 요트에서 사용되는 메인세일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레이싱을 위한 것인지, 크루징을 위한 것인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종류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열은 전부 레이싱을 위한 메인 세일과 제노아 세일, 그리고 집 세일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크루징에 사용되는 메인 세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 지금 크루징 스탠다드 같은 디자인의 세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커팅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메인 세일을 볼수 있습니다. 세일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세 변이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반듯한 마스트와 붐의 세일을 고정시키면 가운데 부분이 불룩한 모양, 캠버가 만들어집니다. 세일 메이커들은 이렇게 세일을 제작할 때 세일을 이렇게 했을 때 세일의 가장 깊은 부분,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체 세일의 40에서 45%의 위치에 오도록 세일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먼저 메인 세일을 마스에 연결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세일의 맨 윗부분을 헤드, 마스에 연결되는 부분을 탭, 붐 끝에 연결되는 부분을 클로우라고 부릅니다. 세일의 앞부분을 러프, 세일의 끝부분을 리치, 그리고 세일의 아래쪽 부분을 푸시라고 부릅니다. 메인 세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일의 헤드 부분을 이렇게 헤드 부분에 헬리어드를 연결을 하고 마스에 있는 이 슬롯 구멍에다가 세일에 있는 슬러그를 안으로 넣어서 헬리어드를 당겨서 세일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택입니다. 택. 택은 붐 위에 택을 고정시키는 핀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택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루. 클루는 붐의 맨 끝단에 여기 핀에다가 클루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일의 세 꼭지점, 헤드와 택과 아웃투어를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메인 세일을 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헬리어드입니다. 메인 세일을 위로 끌어올리는 헬리어드. 사실 메인 세일의 헬리어드는 지속적으로 메인 세일의 모양을 조절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다만 제일 처음 메인 세일을 세팅할 때 확실히 마스의 꼭대기, 여기 블랙밴드까지 잘 올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잘못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세일 모양을 조절할 때그 모양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헬리어드가 만약에 끝까지 올려지지 않고 느슨하게 된다면 리치와 러프 또한 느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메인 세일의 기본 범장이 갖추어졌으니 첫 번째 메인 세일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인 메인 시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시트는 이렇게 붐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메인 세일의 받음각, 세일링을 할때 여러 가지 코스로 세일링을 할수 있게 메인을 세일을 안으로 당기거나 밖으로 보내거나 해서 세일이 받는 받음각의 크기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시트는 세일의 리치 부분의 텐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의 텐션을 조절해서 세일을 트위스트 하거나 리치를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인 시트를 당겨서 아래로 당겨서 여기 리치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시트를 놓아주어서 세일의 상단 부분에 이 리치 부분이 약간 트위스트 되도록, 약간 오픈되도록 리치의 텐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트를, 지금 이 상황에서 시트를 너무 많이 당기면 이 리치 부분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면서 세일 전체가 이렇게 컵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이 이 세일을 흘러가는데 깨끗하게 끝까지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배가 풍축으로 돌아가는 웨더헬름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세일링 코스에 맞는 메인세일의 받음각의 위치와 바람의 세기에 맞는 적당한 리치 텐션을 우리는 메인시트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인세일을 조절하는 두 번째 방법, 아웃홀. 여기가 아웃홀은 여기 아웃홀입니다. 아웃홀은 세일의 아랫부분, 3등분 했을 때이 아랫부분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웃홀을 당기면 여기 검정 부분, 세일이 이렇게 편편해집니다. 아랫부분이. 그리고 아웃홀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 이렇게 점선, 세일의 아랫부분이 약간 볼록해집니다. 세일에 파워가 너무 많이 걸렸을 때는 세일을 플랫하게 해줘야 하고, 세일에 힘이 필요할 때는 아웃홀을 조금 풀어서 세일의 아랫부분에 볼록하게 해 세일의 파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닝햄입니다. 여기 세일의 택 위쪽에 크링글 구멍이 있고, 거기에 시트를 연결하여 아래쪽으로 당기거나 풀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트가 커닝엄입니다. 세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0% 정도의 위치에 드래프트 가장 깊은 부분이 오도록 되어 있지만 바람이 점점 세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프트가 이렇게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커닝엄을 아래로 당기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드래프트가 앞쪽 40% 지점까지 이렇게 드래프트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커닝엄은 메인시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드래프트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세일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커닝엄으로 드래프트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세일의 러프 부분입니다. 세일의 러프 부분이 드래프트가 뒤로 이동했을 때 세일의 러프 부분이 이렇게 플랫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닝엄을 통해서 세일의 드래프트를 앞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세일의 러프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커브를 갖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일이 갖는 앵글 오브 어택이 달라집니다. 세일이 갖는 앵글 오브 어택각이 받음각이 달라집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드래프트가 뒤로 이동했을 때 바람을 받는 각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각으로 범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를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 받음각이 커서 파도가 있는 거친 해면에서도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세일링을 할수 있습니다. 붐뱅입니다. 뱅은 이렇게 붐에서 마스트로 이렇게 시트와 여러 가지 블록들로 연결되어 있는 뱅의 형태도 있고, 붐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는 기능을 함께 하는 스프링 로드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뱅도 있습니다. 뱅은 붐의 수직 상승, 위아래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리치의 트위스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풍상 범주 중에 뱅을 강하게 당기게 되면 마스트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밴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일의 리치 부분에 텐션을 주어서 트위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뱅을 이렇게 고정해 두면 메인시트를 놓아 붐이 바깥으로 가더라도 이 트위스트는 같은 모양을 유지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래블러입니다. 트래블러는 메인시트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배를 가로지르는 큰 레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메인시트와 연결되어서 배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래블러는 메인세일의 받음각을 조절하는 데 이용됩니다. 크로스홀드로 세일링할 때 약한 바람에서는 붐을 배의 중심 위쪽으로 당기고 강한 바람에서는 붐을 풍하로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인시트를 고정한 상태에서 트래블러의 위치를 이동하여 세일의 모양을 유지한 채 세일의 받음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풍하에서는 트래블러를 풍하로 두고 메인시트를 당겼을 때 트위스트가 적게 플랫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러를 가운데 두고 시트를 조금 더 놓게 되면 아래쪽은 당겨지면서 붐이 올라가게 되고 약간의 트위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트래블러를 이렇게 제일 꼭대기 풍상까지 당기고 메인시트를 많이 놓아주게 되면 세일의 붐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세일은 더 많은 트위스트를 얻게 됩니다. 붐의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트래블러의 위치와 메인시트의 양을 통해서 세일의 리치 부분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백스테이입니다. 백스테이는 이렇게 마스트 꼭대기에서 스턴 부분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말합니다. 큰 보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백스테이가 일자로, 그리고 이 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양쪽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양쪽으로 백스테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러닝 백스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백스테이는 마스트를 밴드시키는데, 구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스트 밴드는 마스트의 가운데 부분과 그 윗부분을 기울어지게, 밴드되게, 밴딩이 되도록 합니다. 백스테이를 당기게 되면 마스트의 상단이 이렇게 되면서 마스트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프 부분과 리치 부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일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백세일은 세일의 깊이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가적인 효과로 마스트를 밴드시키면 트위스트와 드래프트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테이를 이용해서 마스트를 밴딩시켰다면 동시에 메인시트로 리치의 모양을 조절하고 러프 텐션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인세일의 모양을 결정하는 다양한 리깅들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리깅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변경하면 또 다른 것이 함께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일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리깅들을 변경하면서 세일의 모양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